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열 번째,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의 상급. 물음표까지 꼭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동화를 아십니까?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가을에 심사해서 잘 기른 자는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왕이 준 씨앗으로만 꽃을 피워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면서 키웠지만 이상하게 꽃씨는 싹조차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꽃집에 가서 같은 종류의 새 꽃씨를 사서 왕이 준 씨앗과 바꾸어서 다시 심었어요. 그들의 화분에서는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임금에게 상 받을 일을 기대하면서 정성껏 그 꽃을 가꾸었어요. 임금이 정해놓은 기한이 찾아 씨앗을 받은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꾼 화분을 들고 임금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아름답게 핀 꽃을 들고 나왔지만 이상하게 임금님은 기뻐하지 않고 크게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싹도 나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소년을 부르자 소년은 떨면서 임금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이렇게 싹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니 제게 벌을 주십시오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피웠다. 내가 원했던 꽃이 바로 그 꽃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임금은 아이에게만 상을 내렸고 나머지 엉뚱한 꽃을 피워가지고 온 백성들은 전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금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싹이 나지 못할 썩은 씨를 주었던 거예요. 저는 이 동화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타락한 우리에게 썩어질 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물론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심지어 그 몸은 죽은 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썩은 씨죠. 바울이 그 썩은 씨들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매로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열매로 가져오라고 준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준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렇게 인간은 죽을 몸, 썩어질 몸에 갇혀있는 한 절대 하늘 임금이 원하시는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단 그 썩어질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대신 사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들의 몸인 가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을 가지가 맺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지에게서 떠나버리면 비록 그가 열매를 달고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주체가 누구예요? 열매 맺는 주체. 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가지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 어떤 인간의 삶에서도 꽃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는 어떤 열매도 나오질 않아요. 성도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힘으로는 열매는커녕 싹도 피울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라는 열매가 없다면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정직한 그 피조물의 그 처음 자리의 고백,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꽃과 예수라는 진짜 열매를 들고 하늘 왕 앞에 선 정직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정직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도 부리게 만드시고 때로는 한없이 게으르게도 그냥 놔두시기도 하시며 어떤 때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그들 속에 사시는 예수의 열매를 나타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께 아니라 말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하게 드러내고 죽은 흙에 불과한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거예요. 인본주의는 이걸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전부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누굴 위하여? 예수가 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게 만물이에요. 우린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창조가 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상을 받겠다고 엉뚱한 씨앗들을 가져다가 사과나무에 수박, 포도, 배 같은 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 열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다가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쁘게 주렁주렁 달아놓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천국 백성들의 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을 부려 변하고 성숙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으세요. 왜? 나중에 다 새 걸로 바꿔줄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만 꼭 잡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순진하고 어린아이들이 착해서? 아니요. 어린아이들처럼 악당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합니다. 울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지 배고프면요 울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요. 내가 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울음이라는 걸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엄마 협박하는 경우 많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당이에요. 그래서 깔고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애 보는 걸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죽는 날까지 죄만 져요. 천국의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애들 본받으라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아이들은 절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상황을 판단하고 선악의 분별을 하며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혹여 이 역사 속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열매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간섭하에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발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이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정직한 그 소년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화분에 한 알의 밀알로 심겨주시더니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지만 제 화분에 저라는 화분에 들어오신 예수의 열매가 여기 있으니 이 열매를 받으시고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열매를 맺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 죽어버린 예수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가 십자가 구원 아닙니까? 그걸 아는 자들은 진짜 열매를 맺는 씨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 주얼 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수고를 더했으니까 난 상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까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몸, 소마라는 게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푸뉴마, 영.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의라는 것이 것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난대요. 드러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물론 바울이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의. 11절을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고
그 산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사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아, 내 몸은 죽은 거구나. 그 말은, 아, 나는 열매를 못 맺는 자구나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전까지는 잘난 척 무지하면서 사는데, 그게 열매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내 안에서 열매를 진짜 맺으시는 분은 성령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들이. 아, 내 몸은 죽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지? 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 맺히는 열매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썩어질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몸, 소마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즉 영의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어야 할 육신과 살아야 할 성결의 영의 부분이 확연하게 둘로 분리가 되어 인식이 되고 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야 하는지를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영의 상태가 된 인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영이 죽은 자는 열매 맺을 수 없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몸은 에베소서의 진술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인간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맺으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열매는 영이 맺는 거고 혼과 몸은 영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도 혹은 맺지 못할 수도 있는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도 내 거니까 내 영이 맺는 열매도 결국 내가 한 거 아닌가?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연결하여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상급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성경에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상급이 없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얼마나 우매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영과 혼이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독립적인 본질로서 죽을 때 몸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슨 귀신 같은 불멸의 혼백 같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영, 혼,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몸은 여기 있고 혼은 어디 있어요? 마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은 어디 있어요? 뇌? 어디 있습니까? 아세요? 그건 철학도, 심리학도, 과학도, 의학도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헬라의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 혹은 영혼과 육신 등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그리고 동양의 혼백 사상 등이 무속 신앙 등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간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의 구별된 영역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본질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영의 예배, 혼의 예배, 몸의 예배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그건 지가 추측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유령선이라든지 꼬마 유령 캐스퍼라든지 장화 홍련전 등의 동화나 옛날 이야기나 영화 등에도 그러한 인간들의 인간 존재론이 잘 나타나 있죠. 몸과 분리된 독립적 개체로서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존재하다가 몸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독립적 개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예요. 장화홍련의 몸은 무덤 속에서 썩었는데 어떤 독립적 개체인 그게 영인지 혼인지 몰라요. 지들도 몰라요. 근데 그게 독립적 개체로 나타나서 사또에게 맨날 밤마다 울며 지랄을 떤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 존재론이에요. 그죠? 이게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란 말입니다. 이게 혼백 사상의 동양 사상의 성경에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심리학이나 성경을 고사하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의 근거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혹은 동양의 혼백 사상이나 무속 신앙 등에서 차이편 그냥 수많은 추론과 상상에 의해서 지들 마음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구별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개역 성경만으로는 그 구별을 다 분별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의 번역 자체가 그 영과 혼과 몸 그 중에서 특히 영과 혼의 부분을 너무 분별 없이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을 한 사람 자체가 그 영과 혼과 그 몸의 구별이 뭔지를 모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막 혼용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영이나 혼 혹은 영혼 등을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여기에서 뭐 연기 같은 게 뿅 나가서 염라대왕 앞으로 고개 끌려가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줄이 빠진다느니 혼난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 거고 재채기를 하면 혼이 놀라서 도망갈까봐 그러지 말라고 bless you라고 인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초원에서 말을 달리다가 가끔씩 서서 자기의 영혼을 기다린다 그래요.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혹시 자기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면 낭패니까. 진짜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가끔씩 갓길에 쓴다 그래요. 영혼 따라오라고.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혹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장례식장에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죠. 군대의 장례식장에서 하늘을 향해 조총을 쏘는 게 바로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귀신론으로 유명한 베레와파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120년의 수명을 다 못 살고 죽은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해서 모든 사건과 사고와 질병 등을 그러한 귀신들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를 시키죠. 그 120년의 수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거기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써놓은 거를 인간의 수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그거는
노아가 방주 만들 기간 동안에 12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 준다라는 이야기지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년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이나 혼, 영혼과 많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루아흐, 네페쉬, 바사르로 구별이 되어서 기록이 돼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은 정확하게 푸뉴마, 푸시케, 소마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인 소마와 육체인 사르크스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오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이에요. 푸뉴마. 그 단어는 항상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인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성도의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면서 외부의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고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은 죽었다고 그러죠. 그 영이 죽었다는 건 그 상태에서는 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인간 안에 사유되어 있던 독립적 개체로서의 어떤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는 별개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에 영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살아난 우리의 영.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단어로만 사용해요. 푸뉴마, 루아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 영을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어디 있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 없는 거예요. 혼은 또 다른 개념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성령, 영 이게 똑같이 푸뉴마예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해서 이 성령과 영은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게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영은 이렇게 성령의 가입으로 비롯되는 게 영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낳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관계가 맺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된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영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야. 영. 최영 말고 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루와흐, 성령이죠. 생기를 받고 생령이 된 아담의 모습에서 원시 모형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루아흐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은 네페시였어요. 그게 혼이라는 단어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네페시는 스스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고 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간다라는 건 우리 이 몸뚱이 말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연기 같은 뭐 이상한 혼벽 같은 거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나, 내가 가는데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되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영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단어는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푸시케, 네페시예요. 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쓰인 영은 푸뉴마, 루와흐란 말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령의 부분을 인용해다 쓴 거거든요. 산령이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푸시케, 즉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령도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맞죠? 그래서 거기에 쓰인 단어도 루아흐,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가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냥 개역성경이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었을 때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몸입니다. 몸. 그리고 그걸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게 혼입니다. 네페시예요. 짐승들이 죽은 흙이었을 때는 움직이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하시자 생기는 안 들어갔는데 지들끼리 살아서 날르고 뛰고 했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 생명이 들어간 거. 물론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움직이고 뛰고 나르는 상태를 혼 네페시라고 하고 거기에 루와흐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영이 되어서 요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 혼, 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이상한 게 이렇게 들어있다가 죽으면 쏙 빠져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동양사상의 혼백사상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푸시케라는 단어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 네페시라는 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혼령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에서 숨, 즉 목숨을 갖게 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걸 혼이라 그래요. 그 혼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숨이에요. 심지어 그 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짐승에게도 쓰입니다. 그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여기서 두 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도 네페시고 70명에서 그 명도 네페시예요. 굳이 직역을 하면 혼이죠. 네페시. 그럼 우리가 가진 혼의 개념으로 이 구조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셉이 두 명의 혼을 낳은 거예요? 혼령?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70명의 혼령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네페시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성경에 나오는 네페시, 혼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개념의 혼령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직접 닿은 숨이 붙어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조물들에게 하사된 하늘의 생명과는 구별되는 역사 속의 생명 그리고 하늘과 구별되는 지옥 속의 생명 등을 총칭하여 혼이라 그래요. 지옥에서 인간들이 몸을 갖고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도 혼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혼이 간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 아울러 하늘 생명과 대조되는 지옥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몸에서 혼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예, 혼이 나가면 죽은 흙 되는 거예요. 혼이 들어오면 숨이 붙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혼이에요. 고 안에 들어있던 개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연기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 유교병을 먹는 자라고 번역이 된 어구에 네페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네페시, 혼은 빵도 먹어요. 그죠? 시편 107편 18절 보세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식물이라는 건 음식이죠. 여기도 네페시가 각종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요. 혼령이 음식도 먹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럽니까?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3천명에 쓰인 단어도 푸시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혼. 구원받은 산자예요. 사도행전 27장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여기서 276인의 인도 푸시케. 혼이에요. 여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혼이라고 쓰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산 존재가 된 자들을 가리키고 그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공이 쓰이는 보편적인 칭호예요. 그래서 그 혼을 가리키는 네페시나 네사마라는 단어는 숨이나 목숨 등으로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혼, 네페시, 네사마가 끊어지면 살아있던 존재가 죽은 흙덩이, 먼지덩이가 되는 거고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새걸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 새걸로 바꾸어진 상태로 살아나는 그걸 혼인 거예요. 새 혼.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난 자들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창조된 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갈 자들도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새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 그들은 멸망의 부활, 부활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혼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혼의 상태에서 영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네페시, 네사마가 떠나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혼을 쏙 빼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넌 고깃덩이 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페시란 단어거든요. 영혼이 푸뉴마 아니에요. 네페시 네 목숨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접신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오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혼이라는 게 그러한 귀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를 히브리 언어로 보면 거기에서 신접한 여인이 본 건 신이에요. 개역성경에도 신이라고 나오죠. 내가 신을 보았는데 그러죠. 귀신 아닙니다. 그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귀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기 쓰여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울이 찾아가서 사무엘 끌어올려라 그랬더니 그냥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뭘 해서 불러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야 무당도 진짜 귀신을 불러올릴 수 있네? 죽은 자의 혼령이 올라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난 건 사무엘의 귀신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엘로힘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다. 거기에서 사무엘의 혼령 같은 것이 올라와서 사울을 막 야단치고 그냥 갑니다. 무당이 귀신을 불러올릴 수 있다는 거나 이미 죽은 자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는가 등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게 추악하게 추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놓고 정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를 포위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사울이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귀신이 나타났다 아니다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죽은 인간의 혼령으로서의 귀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쏙 빠져나가갖고 구천을 떠돌 수 있는 혼령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만 마귀의 세력들이 그러한 것들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워낙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혼령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그런 혼령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건 마귀의 속임수인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의 혼령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자체로 전인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죽고 그러면 그 몸을 떠난 그 몸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가? 혼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은 시간과 기다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몸을 벗는 순간 새 것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죽고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또 부활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지 영원 속에서는 그런 순서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인간은 그 자체로 전인적인 존재예요. 몸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 생명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혼이 되는 거고 그 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되면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각이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위 같은 거 눌리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뭐 뒤에서 누가 껴안았다. 돌아봤더니 검은 자이가 없는 어떤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지나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 먹은 걸 토해내는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습니다. 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먹고 토해요? 마른 몸 유지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가위 눌려요.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로마의 화장실에는 항상 토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건 로마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넉넉하고 푹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KBS 스페셜에 나온 그 꽃제비 23살 여자아이가 토끼풀만 뜯어먹다가 며칠 전에 굶어 죽었대요. 옥수수 밭에서. 우리 바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니 운동도 필요 없어요. 원래 인간은 노동형 인간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운동하라고 이 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하고 성실히 살면 운동도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 나오니까 토해. 살찐다고 열심히 가서 뭐 에어로빅하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성도가 소유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입이 된 그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혹은 그냥 영 등으로 지칭하는 거고 그를 성령이 낳은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들만이 그 영의 상태에서 하늘 임금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들은 곧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지 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들이대면서 상 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 우리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 재물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재물, 진짜 열매이신 예수님을 주신 거군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늘 임금에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이 되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 네페시, 하나님의 보좌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영이니까 인간 자체를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푸뉴마가 아니라니까요. 푸쉬케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영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아있는 푸시케, 영, 아니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영이라는 그 독립적인 객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태와 관계를 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요. 바로 그러한 영의 상태를 처음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영은 이 푸뉴마예요. 성령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나는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무소부제, 편재의 속성,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속성을 포기하신 분이죠. 살과 뼈를 갖는 바람에. 그러나 주님 안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죠.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영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이 되셔서 오셨다는 건 살과 뼈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살과 뼈는 편재, 무소부재는 포기하셨는데 성령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의 상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살과 뼈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첫 열매,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푸뉴마. 살과 뼈가 있어서 영이 아닌데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건 그렇게 살과 뼈를 가지신 존재로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 그 예수 자체가 첫 열매,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죠. 그분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살려낸 어떤 자들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그 창조물 자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열매라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우리를 왜 창조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그래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고 사는 피조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령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모든 존재에게 영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여기서는 루아흔데 또 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이죠? 인생의,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흐,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때 짐승들에게는 생기, 루아흐가 불어넣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네페시예요. 그걸 하늘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혼, 숨까지, 네페시까지 뺏긴 상태를 그냥 죽은 흙이라고 하는 거고, 몸. 그래서 짐승은 그냥 네페시, 혼의 상태잖아요. 인간만이 하인 네페시, 하야인 영의 상태로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국으로 창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원시 모형이죠. 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비로소 영이 되는 그런 형국을 원시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는 마치 짐승에게도 영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인생과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된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위에 17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인생과 짐승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영은 하늘에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신 성령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영의 상태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며 유기된 자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땅으로 내려가셔서 영원히 죽은 흙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 지옥으로 보내버리신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옥불은 무슨 불? 성령의 불! 그건 멸망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고 사망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이 모두 성령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영, 짐승의 영 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역사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어찌 포착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누가 알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람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말을 했을 때 당나귀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나귀에게 임하셔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한 거죠. 그 상태를 영의 상태라 그래요. 제한적이잖아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하나님에 의해 잠깐 쓰임을 받을 때 그 상태를 영의 상태라 그래요. 사울 마찬가지요. 사울에 악령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다가 막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잠시 쓰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영의 상태인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완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그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로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안 합니다. 그때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즉 구약 때까지는 모든 영이, 영의 상태가 그렇게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구약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엉터리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 이후로는 성령이 안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에게서도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성령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께 들려 쓰임을 받는 그 상태를 영의 상태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의 그 연합의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영과 혼과 몸의 개념을 잘 구별하여 이해하실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구원받은 교회에게 한 말이죠. 그들은 영의 상태에 들어가 있죠? 성령과 연합된 상태니까. 살아있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몸, 새 몸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몸이 하나도 훼손되거나 하면 안 돼요. 그 상태가 영생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영이고 어떤 것이 살아있음 즉 혼이며 어떤 것이 몸이고 어떤 것이 죽어야 할 육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골수 관절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혼과 몸과 몸만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성취란 말입니다. 이렇게 영은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혼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영에 의해 살아있게 되는 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자, 자취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의 살아있음, 그 산자로의 그 상태가 우리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숙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자격이나 열심 등을 배제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의한 거라면 그 살아있는 존재들의 열심은 누구에 의해 격발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에 의해 격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열심을 부려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열심을 부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열심 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의 행위의 다소에 따라 상급이 차등 있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라 그랬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게 우리의 삶에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재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성령이 열매예요. 성령 자체가.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처음 받았던 예수가 첫 열매고.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 거예요? 근데 무슨 상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 자체가 열매인 것이며 그래서 그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가 맺어내야 하는 의요, 거룩함이요, 지혜요, 구속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거 우리에게 열매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게 됐다는 거야? 예수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의를 쌓아서 여러분이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표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 주신 거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너희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될 거야. 그게 언약의 성취야. 분명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거 아는 자들의 입에서는 찬송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요.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의미하고 있죠.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예하고 달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해, 해서도 안 돼요. 불렀다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었다예요. 그 단어는 불렀을 때 내가 반응했다는 게 아니라 불렀을 때 내게서 나올 반응까지도 그분이 주셨다라는 말이 부르심을 입었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했냐고요? 불렀고 순종하게 하셨고 다 예수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들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고 순종하게 된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게 된 모든 사건들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의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계속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거 쓰여주세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줘서 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죄만 짓고 살아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하다가 철이 들어서 더 많이 하고 늙어 죽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인기와 명성과 위상만을 챙기면서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되는 선택만을 선택하며 살아요. 바로 그러한 상태, 영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시적으로 맺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이미 예수에 의해서 그 존재 안에 가득 맺어진 은혜의 열매의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랑 없음의 상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도 하시고 때로는 한없이 추락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경건한 삶을 살게도 하시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전부 합력하여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열심을 내게 하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라고도 하는 거고, 여러분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어떤 경험도 여러분은 다 하고 가게 돼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하신 일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여서 엉뚱한 열매 붙여온 거 나중에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마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상급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수십 년간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초가 여전히 기초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부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더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뒤로 더 꽁꽁 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